안녕하세요, 책기입니다. 오늘은 식빵을 그려볼 거예요. 자, 식빵이 어떻게 생겼냐? 약간 이렇게 무슨 버섯 모양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생겼죠? 이렇게 식빵이 생겼죠? 식빵 밑둥을 이렇게 살짝 입체적으로 지금 잠깐 표현할게요. 이렇게 하면은 식빵의 옆쪽, 바깥쪽이 표현되죠. 그리고 저는 여기에 오늘은 여기다 하나만 더 그릴게요. 토스트기를 하나 그릴게요. 토스트기를 하나 그립니다. 토스트기 같나요? 토스트기를 그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식빵을 이 색깔로 살짝만 그려주세요.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식빵을 테두리 색을 조금 진한 걸로. 테두리색을 다 칠했으면은 한번더 저는 조금 진한 걸로 한번 더 칠할게요. 그리고 토스트기를 저는 토스트기는 요 색깔로 했는데 그리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아무 색이나 칠하셔도 됩니다. 토스트기를 이렇게 색을 칠해주시고 버튼과 토스트기 밑부분은 저는 까만색으로 까만색 여기도 까만색에 살짝 빨간색 좀 섞일게요. 빨간색 섞고 다음에 친구도 지금 뭐가 단단히 화가 났네요. 색을 하나 더 칠하고 다음 식빵이 화가 난 이유가 이렇게 저는 까만색으로 이 친구의 몸을 더 칠할 겁니다. 그리고 군데군데 덧칠하고 이거를 어디다가 써야지?
잠깐만요. 이렇게 옮겨서. 이런 식빵 다 탔네 라는 말풍선을 완성하였습니다. 식빵이 토스트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맛있게 구워지잖아요. 근데 요거는 다 타버려 갖고 나왔다는 걸 설정을 하셨습니다. 이렇게 오늘 식빵을 다 완성하였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영상이 괜찮으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